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프로그램 들어가기라고 해서 아두이노 기본 문법 이론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로 학습할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준비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계속해서 PC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시리얼 통신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알아볼 프로그램 준비하기 부분인데요. 아두이노 갖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은 이 가장 중요한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두이노 홈페이지에서 이런 스케치를 다운받아 설치를 하는 부분을 앞에서 알아봤습니다. 그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그 이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그 아두이노를 다운받아 설치를 하면 되고요. 이때 이제 자기 운영체계에 맞는 거 설치하시면 되죠. 이 아두이노는 그 C++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언어는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프로그램 언어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그 외국어 공부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 언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딴 사람이 얘기한 거를 내가 이해할 때 쓰는 게 언어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언어하고 똑같이 한번 비유를 해 보자면 한국어라고 하는 프로그램 언어가 있다고 한번 해 보죠. 한국어 쓰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이 가능하겠죠? 일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일본 사람을 만나면 일본어를 알아들어야 되죠. 중국 사람을 만나면 중국어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말 중에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있으면 미국말에도 똑같은 말이 있겠죠? 영어에도. 우리가 인간이 인간하고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다양한 언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런 언어들의 종류가 상당히 많죠. 전 세계 수십 개 언어가 존재를 하고 이 중에 우리는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뭐 두세 개 정도 습득을 하고 이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우리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있듯이 프로그램 언어도 이런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어떤 작동을 하는 거에 대한 프로그램 언어가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국어하고 똑같은 게 예를 들어서 C 언어다. 뭐 일본어하고 비슷한 게 자바다. 뭐 영어하고 비슷한 게 뭐 C#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유사한 형태 언어들로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프로그램 언어가 뭐가 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 언어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 컴퓨터 하드웨어죠. 이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한국말로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다른 나라 언어에도 똑같이 있는 것처럼 컴퓨터 언어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두이노에서는 C++ 언어를 메인으로 놓고 쓰죠. 이 C++ 언어는 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언어냐면 이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용이한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C++을 아두이노에서 쓰는 거죠. 아두이노가 하드웨어 관련된 C++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8비트 CPU를 쓰기 때문에 이런 운영체계나 복잡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올리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이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제어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C++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걸 선택하게 된 거죠, 아두이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아두이노로 프로그램을 짤 때 센서하고 액추에이터를 여러 개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데 이런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이런 인베디드, 아두이노 같은 인베디드 하드웨어 환경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관련된 각종 그 샘플들이 필요하죠. 이 C++은 상당히 오래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관련된 수많은 샘플 코드가 존재를 하죠. 이 아두이노의 기본적인 프로그램 개발 방식은 이렇습니다. 내가 짜고 싶은 가장 비슷한 예제를 찾는다. 그리고 그 예제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약간 수정한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어떤 걸 돌려본다. 따라서 하드웨어를 쉽게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샘플을 찾기 쉬워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두이노는 C++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게 돼 있죠.
아두이노에서는 기본적으로 셋업과 노프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데요.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인가하면 셋업이라는 함수가 무조건 호출이 되고, 초기화 때한 번만 호출되죠, 셋업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루프가 무한반복됩니다. 언제까지 무한반복이 되냐면, 전원이 꺼질 때까지 계속해서 무한반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을 쓰면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셋업과 루프라는 함수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한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베이직의 블링크 예제를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에 보면은 셋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셋업 부분에 가로가 열고 가로가 닫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 중괄호가 열리고 닫히는 부분, 이게 바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로 돼 있는 거고, 이 함수는 CC++의 중요한 프로그램 개념이죠. 스케치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 IDE,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불리는 이런 프로그램이 바로 스케치인데요. 이 스케치를 작성하는 방법은 이 소스 코드를 CC++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CC++로 프로그램에 관련된 코드를 작성을 해주고, 이 사진 프로그램을 아두이노 스케치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가 알아듣는 기계어 코드로 바꿔줍니다. 이 기계어 코드를 우리는 헥사 코드라고 부르는데, 이 기계어 코드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 헥사 코드 파일은 내부를 열어보면은 0하고 1로 구성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아무리 복잡한 작업도 0하고 1로 처리가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C++ 같은 프로그램 언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0하고 1의 기계어로 바꿔주는 작업. 이게 바로 그 스케치에 있는 확인 버튼 누르면 일어나는 작업이고요. 이런 작업을 컴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컴파일이 만들어지면 이 컴파일된 그 기계어 코드를 실제 아두이노에 있는 이 CPU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이게 아두이노에 길쭉한 게 CPU죠. 여기에다 올려주고, 그리고 다시 전기를 재인가해주면 내가 작성한 기계어 코드가 아두이노를 통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아두이노 CPU를 통해서. 아두이노 프로그램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그냥 요리를 배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좀 편하겠죠. 요리를 하는 경우에 재료가 필요하죠. 아두이노에서는 이런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변수, 상수, 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하는 값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 다음에 함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그릇이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이 변수, 상수 그리고 함수가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와 도구가 되겠습니다. 예제, 우리 블링크 예제 기억나시죠? 예제, 베이직, 블링크를 선택하면 예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통해서 변수, 상수, 함수의 개념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문장이 변수를 선언한 거죠. 그래서 변수, 인티저라고 하는 변수 타입을 선언한 거죠. LED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다가 13이라는 값을 넣어서 이렇게 할당하려고 하는데, 이걸 할당할 때 쓰는 게 이런 게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니꼴 같은 연산자. 를 써가지고 선언을 해주고, 이런 변수 하나를 선언할 때는 C 언어에서는 끝 문장에 반드시 세미콜론을 이렇게 넣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함수들이 나와 있고요. 이 함수들 안에다가 어떤 거를 이렇게 정의할 때 보면은 여기 똑같은 수가 중복되죠. 13, 13 이렇게 숫자가. 이 13이라고 하는 건 핀번호라서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저 핀번호가 바뀔 일은 거의 없겠죠. 저렇게 고정된 숫자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숫자를 써줄 수도 있지만, 이 숫자를 변수 이렇게 위에다가 한 줄로 뽑아내면은, 이 숫자를 이렇게 한 줄을 뽑아내주면, 이거를 변수로 바꿔서 쉽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3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제가 바꿔가지고, 요 값을 10이나 10으로 또 바꿀 경우가 생긴다고 한번 해보죠. 그때는 프로그램 코드를 찾아서 일일이 다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변수를 하나 전체를 끄집어내면은 요 구문 자체가 하나하나 바뀔 필요 없이 요 변수값 요 부분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는 요 LED라고 하는 걸 갖다가 넣어주면
프로그램 자체 그 코드 쪽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변수를 맨 위에다 이렇게 써주면 이 밑에 있는 모든 LED라는 변수 값이 13의 영역 13으로 바뀌게 됩니다. 변수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유효, 변수의 유효 범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효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변수의 값을 도중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쭉 보죠. LED를 맨 꼭대기에 13이라고 선언해주면 여기 있는 LED 값이 13이 되겠죠. 여기서도 쭉 내려오는데 여기 봤더니 중간에 루프 안에서 LED를 도중에 8로 바꿉니다. 8로 바꾸면 요 바꾼 시점에 가장 가까운 브레이스,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모든 값이 요 바꾼 값으로 적용이 됩니다. 요 밑에 있는 값들이. 그래서 루프 안에 선언되어 있는 요 LED는 이 위에 있는 13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LED에 선언된 판례 값이 적용이 됩니다. 이 변수는 중간중간에 값이 계속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수라고 부릅니다. 변수 말고 아까 상수라고 하는 게 있었죠. 상수는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LED라고 하는 거를 13번으로 정의를 하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인식을 하는 거죠. 상수로 인식하는데 요 값을 여기서 맨 위에서 바꿔주면 요게 전부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시 언어에서 상수를 선언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샵 디파인이라고 하는 이 문법을 쓰는 거죠. 이샵 디파인은 시 언어에서 매크로 상수를 정의할 때 쓰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샵 디파인의 기본 원리는 샵 디파인 써주고 상수 이름 써주고 그 상수에 해당하는 값을 써주면 LED가 프로그램 전체 소스에서 상수를 작용을 하게 됩니다. 샵 디파인에 대한 기본 원리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샵 디파인은 매크로 상수를 선언하는 기본적인 명령어고요. 이렇게 선언된 상수는 그 처음 한 번만 값이 할당된 이후에 값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LED라는 값을 선언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define이라는 문장이 나오고 LED가 나오고 13이 돼 있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서 LED라고 쓴 모든 문장을 만나는 부분에서 내부의 값이 전부 다 13으로 바뀌게 됩니다. 매크로 상수를 선언할 때는 이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을 쓰지 않습니다. 이 세미콜론을 쓰지 않는 거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세미콜론이 만약에 쓰이게 되면은 이건 상수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변수를 선언하는, 매크로 상수가 아니라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구성 요소 중에 세 번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는, C 언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가 세 개죠. 맨 앞에 반항 값,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그 다음에 함수 매개 변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함수의 구분은 아주 쉬운데요. 이 함수 이름의 뒤에 바로 이렇게 소괄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소스를 쫙 보다가 이름 뒤에 곧바로 가로가 열리는 게 있다면 얘는 함수가 선언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함수가 셋업이 있고 핏모드가 있고 루프가 있고 디지털 라이트가 있고 딜레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함수죠. 왜냐하면 가로가 소괄호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함수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동작을 시키거나 또는 필요한 값을 받기 위해 호출하는 그러한 그 모듈입니다. 이 함수를 이용하면은 그 모듈화된 절차지향 프로그램을 쉽게 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셋업, 핏모드, 루프, 디지털 라이트, 딜레이 같은 이런 함수들에서는 아두이노에게 무언가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정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인 변수, 상수, 함수에 대한 컨셉을 공부했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좀더 깊숙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PC하고 아두이노 간의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리얼 통신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그 아두이노에서 어떤 PC로 정보를 보내거나 받거나 할때 쓰는 그런 창이고요. 이런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하고 PC하고 USB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리얼 통신을 하는 코드를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시리얼 통신을 하려면은 여기 시리얼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요게 있으면 PC하고 아두이노 사이에 문자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리얼 begin 9600이라고 써주고 루프에서 시리얼 프린트 ln 뭐 딜레이 해주면은
아두이노하고 PC 간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시리얼 비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리얼 비긴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한 기본 설정을 해주는 거죠. 이 시리얼 비긴 안에 들어간 이 숫자는 그 시리얼 통신이라고 하는 컴퓨터의 그 통신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시리얼 통신할 때 통신 속도를 지정해주는, 보드레이트를 지정해주는 그러한 값을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본 값은 9600 정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다양한 형태의 값을 써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값을 써주면 그대로 시리얼 통신이 일어난다. 그 9600으로 하면은 그 시리얼 통신 속도가 9600으로 뚫리고요. 이 시리얼 통신이 아두이노와 컴퓨터 사이에 뚫린 다음에 시리얼 프린트 LN 해주면 프린트 LN 안에 있는 문자열을 그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C로 아두이노에서 문자열을 보낼 때 시리얼 점 프린트 LN 그리고 그 안에 보낼 문자열을 써주면 쉽게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요 보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한번 같이 해보죠. 그래서 시리얼 프린트 LN 안에는 전송하고자 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프린트 LN은 요거는 9의 약자입니다. 이게 줄을 바꾸라는 수리죠. 프린트 헬로 PC를 보내고 줄을 바꿔라라는 수리고요. 요 LN이 없는 프린트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문자열을 써주면서 그냥 줄을 바꾸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리얼 통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한 그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되죠. 여기 앞에서 시리얼 통신을 위해서 두 가지 코드를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걸 한번 쭉 같이 볼게요. 요 부분을. 여기에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void setup. 여기서 가로를 열고 닫고 하는 이게 블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oid loop. 이렇게 블록이 됩니다. 여기 안에 시리얼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겠습니다. 시리얼. begin 9600을 해주면 컴퓨터하고 아두이노 사이에 시리얼 채널이 열리게 되고요. 이런 열린 사이에서 아두이노에서 컴퓨터한테 print ln 명령어를 가지고 hello PC라고 하는 거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그 다음에 딜레이 1000을 써보죠.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한번 하고요. 아두이노를 킨 다음에 이 컴파일된 결과를 넣어보겠습니다. 업로드를 가지고. 업로드를 이렇게 넣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 시리얼 모니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얘가 계속해서 헬로 PC라고 하는 게 계속 찍히죠. 그래서 여기에 1초를 간격으로 아두이노가 PC로 계속해서 헬로 PC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를 다른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I am 아두이노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아두이노에서 PC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고 요 값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3초 정도로 바꿔보죠. 그래서 컴파일을 다시 하고 그 스케치 파일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그리고 시리얼 포트를 열어보면 여기에 방금 전에 바뀐 문자열이 출력되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출력 주기도 역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했는데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대부분 이 보드레이트 값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리얼 비긴을 썼으면 여기에 있는 값하고 똑같은 값을 요 함수에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요 값이 맞지 않으면 요 문자열이 제대로 전송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아두이노가 계속해서 PC로 보내는 문자열을 확인하셨죠? 계속해서 다른 걸로 알아보겠습니다. 시리얼 하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PC에서 이제 아두이노로 어떤 명령어를 보내고 싶어요. 이 보냈을 때는 뭘 하고 싶냐면 LED 13번 핀이 있는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 코드? LED 13번 핀이 있는데 이 핀을 PC에서 A라고 하는 값을 보내면 그 핀을
13번 핀을 켜고 싶은 거죠. 켰다가 1초 후에 다시 끄는 거죠. 그러니까 PC에서 A라는 문자를 보내면 아두이노에서 그 13번 핀을 1초 동안 깜빡하고 켰다 끄는 그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수를 하나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시리얼 availabl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시리얼 통신이 가능한지를 체크하는 그러한 명령어입니다. 시리얼 통신으로 PC에서 어떤 값을 보낼 경우에 아두이노가 시리얼 리드 함수를 가지고 그 값을 읽어드릴 수가 있는데, 읽어드리기 전에 이 통신이 가능한지를 먼저 체크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요 함수가 하는 역할이고요. 이 함수가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신호를 주면 리드를 할수 있죠. 이 리드 함수는 1바이트 단위로 PC에서 보낸 명령어를 아두이노로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바이트니까 한 글자 정도 읽는 거죠. 한 글자 단위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리얼 모니터에서 A를 입력하면은 아두이노의 LED가 켜졌다 꺼지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도 한번 프로그램 소스를 바꿔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아까 썼던 부분에 똑같이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sharp define LED 여기가 상수를 지금 선언하는 거죠. 이게 상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13번 핀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핀 모드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13번 핀을 출력이니까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제 if 문이 여러 개 쓰였죠. if 시리얼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함수가 즉 시리얼이 연결돼 있으면 여기가 true가 되고요, 참이 되고요. 시리얼 연결돼 있지 않으면 이게 거짓이 됩니다. 통신이 가능하다면 if 문이 블록이 실행이 되는 거죠. 즉 컴퓨터하고 통신이 가능하다면 컴퓨터에서 보내는 글자를 읽어라. 그 읽는데 그 글자가 A라면, 문자 A라면 이 부분을 실행시키는 거죠. 디지털 라이트 LED를 켜라. 그 숫자가 1이면, 그 다음에 켰다가 이제 곧바로 끄는 게 아니라 1초의 딜레이를 줬다가 디지털 핀 값을 다시 끄는 거죠. 로에서 이렇게 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코드가 작성이 됐죠.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했는데 이렇게 에러가 떨어지면은 이 문장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중괄호가 빠졌다는 소리죠. 잘 보면은 중괄호가 이 파일 소스에서 빠졌다. 몇 번째 줄이냐면 15번째 줄에서 빠졌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보니까 여기에 요 짝에 관련된 게 하나 부족하죠. 여기 하나, 둘, 하나, 둘 해가지고 부족하니까 요 부분을 하나 더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채워주면은 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 맞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컴파일을 해주고요. 컴파일 완료되면 다시 배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쪽에 저게 실행이 이제 되겠죠? 이 상태에서 시리얼 모니터를 켜고 여기에다가 이제 보내는 거죠. 뭘 보내냐면 A라고 하는 걸 보내면 되겠죠. A를 딱 보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번 보세요. 제가 A를 이렇게 넣고 샌드를 눌러주면 깜빡거리죠. 1초 동안. 만약에 다른 값, A가 아닌 다른 B라고 하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B라고 하는 걸 제가 넣고 샌드를 눌렀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죠. 왜냐하면 이 문장에서는 A만 필터링이 된 거죠. A를 넣었을 때 LED를 1초 동안 깜빡거려라 라고 하는 거니까. 자,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두이노에서 컴퓨터로 보내는 방법,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아두이노로 어떤 명령을 보내는 방법, 두 가지를 살펴봤죠. 그래서 이런 시리얼 관련된 거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 하는 걸 알아봤습니다. 이 시리얼에 관련된 내용은 아두이노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 그 문서 쪽에 찾아보면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시리얼을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그 아두이노에서 쓰고 있는 C++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